바로 오겠습니다. 공식 선거운동 발대식도 오늘 여기 동백섬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단지 제가 고향이 제 고향이 부산이다 이것 때문만은 전혀 아닙니다. 윤석열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사 독재 정권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일어나서 해결을 했습니다. 그 뜻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곳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위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오늘 올라갈 것입니다. 오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비오는 부산에서 부산혁신당이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. 우리 두 분 대표님이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시는데 오늘 부산 와서 너무 좋으셨나 봐요. 그래서 부산혁신당으로 우리 대구로 가면 대구혁신당, 대전으로 가면 대전혁신당. 제가 부산혁신당이라 했습니까? 네. 해명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. 제가 주변의 수원 지역을 돌아왔을 때 이수정 후보님 제가 그 대파 가지고 얘기 양쪽에 대파 들고 한 거 봤거든요.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잘하고 계신다.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. 계속 잘하고 계십니다. 박수 쳐드립시다. 박수.